헤어지자. 그만 만나자. 야 오토바이. 알아. 아 뭐라고? 왜 알고 있다 일로 가잖아. 못 봤잖아. 뭘 못 봐? 쟤 저런 주황색 옷 입고 있는데. 야 구형 오빠 다 보고 있었구만. 내가 진짜 너랑 차 안 탄다고 내가 맨날 다짐하는데 또 차 타고 가고 있다 지금. 진짜로. 따로 타고 오지 그러면 거기로. 걸어 오든가. 오랜만이네 애교. 그러네. 아우 진짜 좀. 야 길. 강제 타고 좀 살살 넘어. 길이 이런 걸 어떡하냐 길이 이런 걸. 야 20km도 안 가는데 길이 이런 걸 어떻게 해. 여기 살살 가. 아니. 어떻게 여기 살살 가. 아니. 이거 봐. 부부 중에 제일 많이 싸울 때 운전할 때 뭐라 하는 거래. 운전 똑바로 해 그러면. 야 나보다 운전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. 너 약간 그게 없어. 그 뭐라 해야 되지? 방향감? 방향감이 뭐야? 방향감 아니고 뭐야? 야 내가 지금 거리감! 거리감이 없어. 야 너는 거리감이 없어. 여보 17년 싸우고 있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거리감이 없다. 나 그 거리감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지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지. 세계 4위까지 가니. 그거랑 이런 거 다른 똑같아. 거지. 똑같아. 아니 아니. 머리 잘 잡아. 거리감이 나 저기 있는 것도 몇 미터인지 알아. 몇 미터인데? 25미터. 23미터. 와 인간 내비게이션이네. 와. 거리감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건데. 디스턴스라고 그러거든. 그 거리감을 잘 잡아야지 싸움을 잘해. 너 미용실 있었네. 내 말 안 듣니? 미용실 있었어. 아니 내 말 안 듣냐고. 우와. 아하.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아, 저거는. 이로가 절로 와.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은. 맞아, 저도 약간 저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. 브레이크 밟아. 아니, 밟고 있는데 계속 밟으라고 하니까. 아니, 남자든 여자든 저거 옆에서 다 맞아요. 뭐라 그럴 때 다 싫어하죠. 아니, 지태현 씨는 박시현 씨 만나고 운전 스타일이 완전 개가천선을 하셨다고요? 개가천선. 옛날에 어떻게 하셨길래? 그렇군요. 내 운전 때만 잡으면 약간 좀. 악역이 나와요. 아니, 운전은 좀... 잘하는데. 네.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화날 일이 많아.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. 맞아. 맞아요. 혼자 열받잖아요. 근데 그 상대방은 못 듣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옆에 앉으면 왜 나한테 얘기해? 왜 나한테 그렇게 들리지. 맞아요. 나한테 화내? 이렇게. 그럼 나도 기분 나쁜데?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니까 혼자 열내다가 미안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제는 지금은 점잖게 하시네. 이제는 좀 바뀌었죠. 어허. 많이 좀 가르침을 받았네.